끓으면 식초를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식용유도 1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생땅콩,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생땅콩을 넣어주세요. 생땅콩을 삶을 때 식용유를 조금 넣어주시면요, 땅콩이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살에 붙어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껍질째 먹는 반찬이라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게 식용유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한번 볶을 거니까 조금 살콤한 느낌이 나게 삶아주세요. 여기서 완전히 익게 삶지 마시고요. 물기를 좀 빼주세요. 팬을 준비해 주시고요. 올리브유나 식용유를요, 조금만 넣어주세요. 땅콩에서도 기름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너무 많이 넣지 마셔요. 불의 세기는 아주 약불로 해주세요. 그리고 물기가 좀 빠진 삶은 땅콩을 넣어주세요. 절대 센 불에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한번 삶아진 거라서 조금만 볶아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간장이에요. 양조간장, 진간장이라고 하잖아요. 3큰술을 넣어주세요. 예, 어느 정도 간장 옷이 땅콩에 입혀지면요, 물엿이에요. 물엿은 2큰술. 땅콩의 양은요, 땅콩의 양은 일반 국그릇 정도의 양에 담아가지고서는 계량을 한 거거든요. 그 정도 양에 양조간장 3큰술, 그리고 물엿을 2큰술. 물엿이 들어가면 금방 탈 수가 있고 눌 수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엿 옷을 땅콩에 입혀주고요. 윤기가 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은 불을 끈 상태에서 반 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골고루 섞어주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콩장처럼 푹 익히는 게 아니고요, 땅콩의 식감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일반 콩장의 콩처럼 이렇게 푹 익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게끔, 그런 식감이 살아있게끔 해가지고 땅콩을 볶아주는 거예요. 예, 참기름을 넣고 불을 끈 상태에서 골고루 섞어주면 끝나요. 네, 예, 통깨는 넣진 않으셨는데요, 저는 여기다 통깨를 좀 뿌려보려고요. 통깨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한 큰술 정도만. 그리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여기다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응용을 해갖고 청양고추 송송 쓸어갖고 집어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기는 해요. 조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땅콩 볶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민의 반찬에서 밥 반찬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땅콩을 이용한 땅콩 조림을 만들었습니다.